우리 애고가 저걸 해야만 살겠대요. 그러면 적당히는 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예. 적당히 들어줘야 돼요. 그걸 누리시죠. 야, 이게 내가 양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욕망에 내가 에너지를 쓸수 없어. 누르시면 우울증이 옵니다. 삶의 의미가 갑자기 막 옅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나요. 그 사소한 욕망을 조금만 부정해 보세요. 삶이 확 우울해져요. 이게 욕망이라는 게요,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될 물건이지,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혹시 좋은 일 있을까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그렇게 살아봐라. 10년 후에도 별볼일 없어. 내가 미래를 봤어. 그러면 그 집에 누워 계시겠지,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누가 재밌게 살겠어요? 제가 20살 때, 너 어차피 20년 지나도 결혼 못 해. 이 얘기 들으면 20살 때 상당히 미래를 혹시 투시해서 봤다면 집에 누워 있지 않을까요? 그냥 끙끙 앓으면서 아, 그 무슨 낙으로 뭐 돌아다니고 뭘 하겠어요? 꼭 여자가 인생의 그건 아니지만 이성이 아니 뭐 이렇게 그런 설렘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요.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소한 것도. 내가 사소해도 뭐 하고 싶죠. 또제 얘기 듣고는 또 최대한 미뤄서 하자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이치만 아시고 예, 사소한 것도 들어주세요. 왜? 에고가 그걸로 좋대잖아요. 싼거 아닌가요? 가성비. 싸게 뭐 하나 사줘서 기분 좋다면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기분 관리 이런 욕심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카르마 관리에서.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대. 그러니까 살맛없게 자기가 해놓고 의욕 안 난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에고를 배려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남들은 몰라요, 어차피. 남들이 욕심내는 건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까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제일 잘할 건 자기라 자기가 자기 에고, 자기의 욕심 존중해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서 적절히, 절제도 해야 되잖아요. 적절히 할거 하게 해주면서 양심하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맹자에도요, 국민들을 안 먹이고 양심하자고 하면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일단 먹이고, 기본 욕망 충족시켜 주면서, 의식주 해결해 주면서 양심하자고 해야 돼요. 정치가 힘든 이유가 의식주 해결해 주면서 양심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하는 건 욕심과 양심의 균형인데, 당장 욕심이 너무 몰려 있으면, 예,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양심으로 인도해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근본 처방은 양심이다만 대증요법도 꼭 필요합니다. 욕심도 욕심 이 관리를 근본 처방만 중시하다가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원 처방 따지다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 처방과 대증 처방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고 급한 게 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금 나한테 급한 게 양심 유농식 강의 양심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 저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좀 마시게 해주면서 또 도로 인도해야죠. 그러면서 유튜브 하나 또 켜서 보시고 이게 삶의 작은 순간에도 보면 이런 게다 같은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 삶을 연구하면서 남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보고 비슷한 부분은 취미야 뭐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 예. 에고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탈락했다. 너무 몰아세우면 삐뚤어져가지고 탈선한다. 이런 거 많이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